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위원장이 오랜만에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서 왜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국민들이 이 선거제도를 놓고 총선을 70일 남은 지금 국민들이 선거제도 눈치를 봐야 하느냐, 이게 무슨 일이냐, 또 지금 서울의 중성동구에서 맞붙겠다라고 하는 임종석과 윤희숙이 경제 관련해서 오늘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참 윤희숙이 이렇게 임종석이 경제 지식, 기본 지식조차 없는 것이 짠하다라고 했습니다. 민망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동훈의 메시지 능력, 그 다음 윤희숙이 거기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이 요즘 좀 잠잠합니다. 원희룡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명쾌한 메시지를 내야 할 때가 됐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에 응답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이 선거제도를 병립형을 할 것이냐, 연동형을 할 것이냐, 이걸 놓고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이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병립형을 하면 이재명이 자신이 지금 이 비례대표로 도망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연동형을 유지해야 이재명 주변에, 민주당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비례대표를 나눠 먹을 수가 있다. 이 사이에서 이재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지금 선거를 70일 앞두고 국민들이 이재명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 이 비리 혐의자인 이재명이 총선 선거 제도를 결정하는 이런 참 우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재명의 요구, 이재명이 자신이 지금 비례대표로 도망가기 위해서는 병립형을 해야 합니다. 연동형 유지를 해야 지금 좌파 연합들, 정의당을 비롯해서 모두가 지금 이 비례대표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것이다. 한동훈이 이 전곡을 찌른 것입니다. 왜 이재명 눈치를 봐야 하느냐, 국민들이. 이런 우스운 상황이 어디에 있느냐. 이 비례대표 이야기 잠시 하겠습니다. 비례대표와 정치 자금입니다. 이거 민주당은 절대 고치지 않습니다. 이거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둔 다음에 곧바로 해야 될 일이 이 선거제도, 비례대표, 그 다음 이 정치자금, 이거 손봐야 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게 비례대표 지금 놓고 이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민주당이 이재명이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가 한동훈이 지적한 것처럼 이재명 자신이 지금 비례대표로 도망을 가기 위해서는 이 병립형이 필요합니다.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요구처럼. 이게 언제까지 위성정당으로 이렇게 국민 앞에 사기를 칠 것이냐. 돌아가야 하고, 또 민주당 자체에 비례대표 의원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그렇게 가고자 하지만 좌파연합, 뭐 이재명 주변에, 민주당 주변에 많은 지금 집단들, 운동권,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이 비례대표 갈라먹기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이게 유리하냐 저게 유리하냐 저울질을 하는 겁니다. 자신 개인으로 보면 민주당을 개딸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병립형이 필요한데 저렇게 반발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걸 재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것이고요. 어제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이 전국위원회라는 걸 열어서 이 비례대표를 4년 임기입니다. 이 비례대표를 2년씩 잘라서 쪼개서 두 사람이 나눠서 하자, 이런 걸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원이 한 명이 되는데 이걸 4년 임기니까 두 명이 나눠서 하자라고 했습니다. 참 기가 찬 일입니다. 이게 정의당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정의당은 지금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이 세비를 받으면 그 세비 일부를 자기가 쓰고 나머지는 당에 반납을 합니다. 모두 나눠 쓰자 이겁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국회의원직 자체를 쪼개기에서 나눠서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의 국회의원이 현재 6명입니다. 이걸 나누면 4년 동안 12명이 비례대표 의원이 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왜 이럽니까? 왜 이렇게 나눕니까? 한 달에 한 명씩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4년 동안 48명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제가 지금 우스개로 꼬집는 겁니다. 왜 2년에 한 번씩 돌립니까? 하루에 한 명씩 돌리십시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 우리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에 국회의원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의 또 상식입니다. 국민들이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 비례대표 의원도 어떤 사람이 나와 있구나를 보고, 내가 만약 정의당을 지원하면 저 사람이 당선이 되겠구나,
저 사람이 4년 동안 일을 익혀서 우리를 위해서 법을 어떤 법을 제정을 하겠구나. 그래서 4년 임기가 헌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런 상식에 따라서 정의당을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투표를 하는 유권자의 기본적 상식 아닙니까? 이걸 허물어뜨리는 겁니다. 지금 뭐 운동권에 나눠줄 사람은 많고 해야 될 사람은 많고 이걸 나누자라고 하는 겁니다. 정의당이 지난 4년 동안 정의당의 국회의원이 6명입니다. 비례대표. 무슨 일을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심상정이가 어제 오늘 또 나와서 우리 사회에 우리 국가에 정말 대변해야 될 소수가 아직도 있다. 그래서 정의당이 아직도 필요하다 이 이야기인데 그 소수를 대변 뭘 했습니까? 소수 대변 필요합니다. 뭘 했습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를. 왜 2년에 한 번씩 돌립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돌리십시오.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 비례대표 승계하는 이 제도입니다. 이 법안입니다. 이거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지금 사퇴를 하면 순번을 정해놓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승계를 하게 됩니다. 이 제도 때문입니다. 이 법을 이용을 하면 한 사람이 2년을 하다가 사퇴를 하고 다른 사람이 승계를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걸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첫째, 비례대표를 없애야 합니다. 비례대표의 취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소수를 대변한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수 대변한 적이 있습니까? 비례대표 지금의 정치 현실에서는 특히 민주당이나 정의당은 이거 뭐 나눠먹게 하는 식입니다. 전부 당 대표가 나눠먹게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비례대표는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비례대표 없애야 하고요. 이거 없애지 않는다면 이 승계하는 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이은주 의원입니다.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이 지금 대법원에서 이제 형이 확정이 됩니다. 당선 무효형입니다. 형이 확정이 되면 의원직 배지가 날아갑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거든요. 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형이 확정돼서 의원직 배지가 날아갈 상황이 되니까 며칠 전에 국회에서 자신이 사퇴를 하겠다라고 해서 사퇴 의결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먼저 사퇴를 하면 형이 확정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사퇴를 하면 그 다음 또 번호가 승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번 총선에서 투표 기호 3번을 유지를 할 수가 있다. 기호 3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당이 민주당, 국민의힘까지 부탁을 했고 찬성 179, 반대 76입니다. 국민의힘은 대부분 반대를 했습니다. 이 사퇴를 받아주었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비례대표 의원직이 날아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승계가 됐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걸 또 국회에서 민주당이 찬성을 해줍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면 이런 짓거리를 못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비례대표를 없애야 하고 비례대표를 없애지 못하면 승계는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 2년씩 쪼개서 지금 국회의원 나눠서 하자. 국회의원 처음 되면 2년 동안 국회 질의 익히는데 바쁩니다. 법안 제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 공부하는데 2년, 4년 걸립니다. 그런데 이 짓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런 정의당 국회의원이, 비례의원이 소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을 하고자 하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단지 정의당이 기호 3번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쇼를 벌였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정치 자금입니다. 정치 자금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현역 국회의원 수에 따라서 정치 자금이 배분이 됩니다. 또 지난번 총선에서 득표율에 따라서 정치 자금이 배분이 됩니다. 아마 총선을 앞두고 2월, 3월에서 400억 원이 넘는 500억 원에 가까운 돈이 이제 각 정당마다 뿌려질 겁니다. 이 정치 자금 돈 때문입니다. 이 정의당이 아마 이 70억 이렇게 돈을 국고를 지원을 받으려면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민생당이라고 뭐 그러죠. 이름이 민생당.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으니까 의정활동이라는 게 없습니다. 뭐 정치활동도 거의 없습니다. 선거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당 간판만 있는데 지금 곧 정치자금 40억 원을 지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3%의 지지율을 받았다.
이게 예산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국민의힘이 가장 많은 지원을 받습니다. 국고 지원을. 돈이 남아서 여의도에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당사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비, 운영하는 당비도 국고로 지원이 되고 선거가 있으면 또 많은 돈이 선거 비용이 지원이 됩니다. 현재 당이라든지 개인 이 후보들은 자기 돈을 쓸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모두 국고로 지원이 됩니다. 국고 지원하는 것을 제가 탓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원이 되는 게 맞느냐? 그 다음 이 지원을 노리고 이런 식으로 승계를 하고 이런 이 사기 쇼를 벌이는 것이 맞느냐라는 지점입니다. 비례대표 없애야 합니다. 윤미향, 김의겸 그런 비례대표 의원을 왜 만듭니까? 김의겸, 윤미향이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지역구 의원이면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비례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비례를 준 사람에 대해서 뭐 충성심도 보여줘야 되고 또 자기가 시민단체 출신으로 비례를 배당받았다. 그 시민단체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비합리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 비례대표 의원은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좋아지면 비례대표가 필요해지면 비례대표 그때 뽑아도 되고요. 비례대표를 없애지 못하면 이 승계하는 제도만이라도 없애야 합니다.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세계가 보고 정말 웃을 일입니다. 왜 2년에 한 번씩 바꿉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바꾸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정의당의 국회의원은 다 바뀌는 겁니다.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아예 처음부터 이 이재명 지금 왔다 갔다 할 일이 아니고 이재명 뭐 속마음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병립형으로 가는 게 맞고요. 병립형으로 가면 양당제가 굳어진다라는 뭐 좀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 현실을 봐야 합니다. 이 정의당을 비롯해서 조국당, 송영길당 이게 지금 우리 정치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부분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런 복잡한 정치자금법이라든지 이 선거제도, 그 다음 국회법, 이 비례대표 배정에 관한 선거법 모두 이거 지금 정비를 해야 합니다. 이거 민주당 안 합니다. 이재명 안 합니다. 국민의힘이 총선에 이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요. 임종석과 윤희숙의 설전입니다. 임종석이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네가 아는 게 뭐가 있느냐. 네가 뭘 알아서 문재인 정권 때 비서실장을 했느냐. 임종석은 지금 뭐 추미애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네 때문에 뭐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다. 그래서 친문 대표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임종석이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 좀 아는 척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경제에 대한 실정,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부터 해야 한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1.4%로 주저앉았다. 1인당 국민 소득이 IMF 이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윤희숙이 맞받았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본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되레 마음이 짠해진다 라고 하면서 경제를 입에 올릴 기본 지식이 없다는 게 뽀록날 뿐이다. 경제 체질을 이렇게 망쳐놓은 주범이 모두 문재인 정권이었고 문재인 정권의 비서실장을 한 임종석 아니냐. 그 다음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최소한 기본 상식, 경제 수치는 맞아야 하지 않느냐. 지난해의 국민소득이 IMF 이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지난해 국민소득은 지금 아직 계산도 나오지도 않았다. 숫자가 나오지도 않았다. 3, 4분기 결과만 봐도 1인당 국민소득은 증가했고 4분기 추정치를 합하면 더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서 윤희숙이 임종석이 잘못 이야기한 것이지만 윤희숙이 그걸 새겨들어서 교정을 해서 그래도 해석을 해줍니다. 아마 임종석이 2021년에서 2022년 1인당 국민소득이 이 원화 기준에서 증가를 했지만 달러 기준으로는 하락을 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모양인데 달러 강세죠.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율 변화를 가지고 이걸 소득으로 연결시켜서 이게 지금 달러 소득이 줄었다. 이렇게 경제가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무식하기 짝이 없는 짓이다.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 모두 달러 강세로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을 보인다.
586 완장 말고는 임종석이 비서실장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었겠느냐. 586 완장, 586 청산, 그래서 필요한 것이 아니냐. 임종석은 지금 자기가 뭘 이야기하면서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실상 임종석이 좀 그렇습니다. 임종석이 이 내용 잘 모릅니다. 이런 구체적인 것들 잘 모릅니다. 임종석이 비서실장을 했는데 비서실장을 할 때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로 설명이 되고 경제 분야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종석이 너무나 이 기본 지식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은 문재인 정권 당시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윤희숙이 임종석을 직격을 했습니다. 한동훈과 윤희숙의 케미, 덧붙여서 한동훈과 원희룡의 케미도 곧 등장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